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박장대소.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방송을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2회 너무 힘들어요. 작수사는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고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아직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늘 작수사의 힘입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효과음 넣습니다. 아, 잘했어. 아,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시국에도 가열차게 잘 살고 있는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분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숨 걸고 달려온 마스크 쓴 다람쥐입니다.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풀지 않은 다람쥐. 옆에 있는 저는 막말 토끼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와! 뭐 아직 이름도 말하기 전에. 굉장히 우리 세계에 핫한 인싸! 와! 고향수 작가를 모셨습니다! 아, 근데 우리 팟캐스트 댓글에 고정순 작가를 초대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어. 맞아. 아, 어떤 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이 원해서 사실 초청한 건 아니었고, 초대할 계획을 딱 세워놓고 컨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딱 맞게 댓글을. 텔레파시가. 요즘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고정순 작가에게. 와! 여기저기서 고정순 얘기가. 네.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되게 즐거운 팟빵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작수사에 초대 손님이 오셨을 때 반드시 하는 면전 소개. 예. 작가 소개가 있겠습니다. 막말 토끼가 처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무려 한 5시간에 걸쳐 작가님을 스토킹을 하면서 페북도 들여다보고 온갖 기사와 그리고 나는 고정순 작가를 만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블로그 간증이 얼마나 많던지. 아, 진짜? 네, 요즘 워낙에 이제 강연도 활발히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강연 들으면서 좋았다는 얘기들이 블로그에 많아서 저도 막 신나게 읽으면서 시간을 보니까 5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네, 한번 적어온 걸 읽어보겠습니다. 고정순 작가는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젊다! 네. 인천 소래포구의 오락실 뒷방에서 자라고 다시 서울 영등포로 돌아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일찍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모텔 벽화 그리기, 골프장 캐디, 경륜장 매표원, 동물원 알바 같은 다양한 알바를 섭렵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삶 또는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향해서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걸어왔습니다. 39에 처음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 최고 멋진 날을 출간한 뒤 꾸준히 창작 그림책을 만들어왔고 틈틈이 역사 그림책, 동화책 등의 일러스트 작업도 이어왔습니다. 2017년에 출간한 가드를 올리고와 그리고 또 2016년에 출간한 에세이 안녕하다를 기점으로 점점 우주의 기운이 정말 고정순 작가에게 모여서 독보적인 다크한 창작 세계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품 경향은 잘 아시겠지만 넘어지거나 외면당하거나 최소 쓸쓸 터지는 이야기를 전문으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어딘가 기사에 나왔던 말 같아요. 작가님이 직접 하신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문으로 그림책에 담아내고 있는 자칭 그림책계의 저승사자 다크 그림책 작가로 경향신문에 이렇게 다크 그림책 작가라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책에 자기소개에 많이 쓰신 글인데 글로 쓸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 하신다고 자주 말씀해 오셨습니다. 작가님 작품 주제는 가정폭력, 동물학대, 소방관들의 희생 뭐 이런 어두운 주제에 대해서 뭐 거의 한계 없이 계속 섭렵해 가고 계시고 최근에 지식채널 2에 어른을 위한 그림책은 있다 편에서 작가님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쭉 다루면서 어른들 위한 그림책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나와서 인상 깊어서 옮겨봤는데요. 몸만 컸을 뿐이지 마음에는 여전히 아이가 있거나 아이같이 울고 싶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긴 글을 읽을 힘도 남지 않은 하루를 보낸 수많은 어른이들. 앞으로 어른이 될 아이를 위한 그림책, 아직 아이로 남아있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그림은 어두운 주제를 특유의 쓸쓸하고 황량하고 처절한 그림체로
너무했다. 막말 토끼예요 제가. 표현해내시는 편인데 특히 가드를 올리고 같은 작품에서는 얼굴 없는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표정 이상의 것을 담아내기도 하셨고 또 그런 반면에 최고 멋진 날이나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 같은 책에서는 귀염 터지는 캐릭터도 곧잘 그려내셨습니다. 그림책 작업 말고 최근에는 또 경력부유 여성들과 함께 그림책 공부를 하면서 만든 그림책을 달극장이라는 독립출판사를 열어서 출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공연과 전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려고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다양한 독자를 만나서 강연 활동도 펼치고 계십니다. 블로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님을 만나서 감동받은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작가님의 생생한 사생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래 염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 와. 되게 긴장했나 봐. 긴장됐어. 막말 토끼가 네. 의외로 되게 네. 생각보다 네. 이게 좀 수줍어하고 도대체 막말을 언제 터져 나오는 건가. 별 좀 바꿀게요. 착한 토끼, 순한 토끼. 이렇게. 혹시 이 소개를 들으면서 약간 사실과 다르다라던가 좀 더 첨언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뭐 33살이라고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첫 책을 39에 네, 39이에요. 네, 39에 냈고 제 75년생이니까 지금이 46이거든요. 젊다. 우리죠. 그리고 다른 건 첨언할 건 없는데 제 그림이 이렇게 처참하지. 그거 하나에 꽂히셨군요.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그 좀 뭐 어떤 부분은 그런 걸 강조한 게 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신문 인터뷰 조금 길게 한 편인데 경향신문 인터뷰 진짜 다크 그림책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제가 그거 하고서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편집자들한테 네가 새로 만든 장르냐 이거. 아니거든요. 기자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좀 기자님 스스로도 책을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찾아오셨다기보단 왜 만들었는지 그림책이 이렇게까지 어두워도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셔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BS 때도 그랬고 아까 EBS 그 마지막 멘트 같은 경우엔 제가 하고도 상당히 잘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와닿았어. 네, 저 EBS 때 참 좋았어요. 어떤 작가가 자기가 만든 책이 전면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내세워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행복한 경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컸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지만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얼굴이 안 나온 거. 아니, 기획이 네. 그랬고 그리고 전화상 인터뷰하고 뭐 이제 막 그럴 때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책이 주인공이라서. 그리고 거기 사진 나가면 고인들 아닌가요? 돌아가신 분들. 뭔가 작가님의 실루엣 같은 느낌이 이렇게 살짝 있는데. 아니 뭐 제가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책이었잖아요. 이제 제가 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잘 넣으셨을지 몰라가지고 좀 더 좋은 말을 더 많이 할 걸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저는 되게 그 보면서 이건 어떤 거는 작가님이 하신 말 같고 어떤 거는 그쪽 방송 작가가 썼나 했는데 정말 작가님이 네, 다 하신 말 네, 오, 감각이 쓰였어. 진짜 그 말 글귀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컨셉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획 자체가 저는 왜냐하면 요즘 성인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성인들이 보는 책이라고 해서 분위기만 풍기고 끝내는 책들도 요즘에는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도 많이 질문하거든요. 나도 그런 책을 만드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가드로 올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이 좀 제일 깊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쪽에서 방송 방향을 정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인들 안에서 아이 같은 모습이 나올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공허한 위안과 위로 같은 걸 많이 경계하는 편인데
자주 물어요. 저한테도. 너도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진말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말도 잘해. 그러니까. 늘 새로움을 느낀다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네 권의 책을 특별히 꼽아봤습니다. 작품이 되게 많은데 그림 작업을 시작한 지 사실 출판계에 막 딱 들어오신 거는 오히려 막 20대부터 팍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30대 중반? 말 정도 되죠. 네, 거의. 그죠. 활발하게 활동하신 그 기간은 이제 한 10년도 채 안 되지 않아요? 네, 안 되죠. 한 7년? 조금 안 돼요. 예. 그런 것 치고 지금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그림 작업도 이거를 많고. 정리하면서 연도를 작가님 작품 연도를 쫙 썼는데 한 10작품 정도 되죠, 지금? 예, 11작품. 한 작품이에요? 예, 뭔가 빠뜨렸다. 아니요. 여기까지 해서. 예. 아, 예. 그게 되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거의 2015년 빼고 꾸준히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초에 같이 했던 편집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한 맺혔어? 한은 맺혔지. 내가 그 과거사를 좀 아는데 한은 맺혀있어. 그치, 여기 다 울어야 되는데. 오늘 한 5명 울리고. 작업을 하신 것 중에 저희가 네 권을 예. 꼽아봤습니다. 먼저 저희 다람쥐가 슈퍼고양이.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노안이 힘드네. 아주. 너무 노안 타령. 맨날에. 미칠 것 같아, 정말. 저는 슈퍼고양이 웅진주니아에서 2016년도에 나온 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주인공 소희는 한 초등학생인가요? 잠깐 좀 물어봐.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저 설정은 원래 미치아 가동이었는데. 아, 미치아 가동인가요? 네, 얘가 네. 좀 등치가 크게 나오기는 했어요. 미치아 가동 소희는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언제부턴가 친구들과 용용 슈퍼에 가게 되면 소희는 천하제의 소세지를 자주 삽니다. 소희가 소세지를 산 건 용용 슈퍼 앞 고양이 두 마리 때문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슈퍼 아줌마가 쥐를 잡으려고 데려왔지만 너무 어려서 쥐를 못 잡아 슈퍼 안에서 쫓겨나 은행나무 아래에 목줄이 메어져 지내게 된 불쌍한 고양이들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소희와는 다르게 고양이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들 보면 소희는 마음이 아픕니다. 소희는 세상 그 어떤 고양이보다 은행나무 아래 고양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 첫눈이 온 어느 날 작은 고양이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소희는 추워지는 날씨에 혼자서 기운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머지 고양이가 걱정이 됩니다. 놀이터에 앉아서도 소희와 친구들은 온통 고양이 걱정뿐입니다. 용용 슈퍼 아줌마는 너무 무섭고 소희와 친구들은 작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는 겨울의 고양이를 데려가기 전에 용기를 내어 고양이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소희와 친구들은 작전을 짜고 슈퍼로 돌진합니다. 두 친구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 이 물건 저 물건을 고르고 동전을 잔뜩 내밀어 아줌마를 정신없이 만드는 동안 슈퍼 밖에서 주인공 소희가 묶여있던 고양이를 끌어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소희와 친구들은 고양이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없어진 고양이를 보고 용용 슈퍼 아줌마는 내심 좋아하지 않을까요? 구출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갔다가 소희는 집에서 쫓겨나진 않을까요? 슈퍼 고양이는 나중에 진짜 슈퍼가 되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사랑스러운 그림과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림책 슈퍼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름다운 그림책. 사서 보세요. 아, 이 멘트 안 했네. 작가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두 번째, 2017년에 나온 가드를 올리고 만만한 책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고종순 작가님을 알게 된 거는 이 가드를 올리고를 보고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뭐라 그래? 아무튼 심쿵사를 할 뻔한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마찬가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북 콘서트에도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작가님의 가드를 올리고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얘기도 듣고 작가님 얼굴도 뵙고 또 더 반했죠. 얼굴인가요? 책인가요? 아, 둘 다. 이 얘기 들으려고. 이 책은 이제 그림하고 글하고 다르게 가요.
글은 산을 오르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왜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산을 만나면 의욕이 앞서고 막 저거 당장 내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르다 보면은 바위도 만나고 절벽도 만나고 아주 험한 길도 만나고 이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헤매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산에 오를 때 그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정상이 꼭 목적이 아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목적이나 이런 걸 두고 가는 거기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가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또 복싱을 하는 얼굴 없고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격보다는 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굉장히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이렇게 맷집을 키워가는 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기 주인공이 약간 그래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웃거든요. 그 멍든 눈을 하고. 근데 왠지 그걸 보면서 완득이도 생각났어요. 내가 좋아하는 유아인. 그 킥복싱을 하고 이제 처음 하고 열심히 두드려 맞은 다음에 딱 다운돼갖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웃거든요. 그 아이 그 완득이하고도 겹쳐 보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웅진주니어에서 나온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정순 작가님의 인연이 좀 따로 있기는 했었지만 고정순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어? 이 사람? 딱 이렇게 느껴지게 된 거는 손바지 아저씨의 손바지였어요. 이게 아버지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처절함에 대한 부분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무언가를 꼽아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이 그 전에도 사실 고정순 작가를 알고 있었는데 글 그린 고정순이라서 내가 아는 고정순이 그 고정순이 이 고정순인가 아무튼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화라기보다 본인이 갖고 싶었던 어떤 소망이 아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작하는 거는 훨씬 내가 그림책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자로서는 되게 훨씬 시작이 말랑말랑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우리 딸이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 좋은 사람이 우리 딸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냥 전형적인 그런 소망이 딱 이제 아버지한테 먼저 나와요. 우리 예쁜 딸 나중에 크면 좋은 사람이 우리 딸 지켜주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켜주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아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뭐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멋진 일이다. 그 다음에 얘가 그렇다면 내가 아빠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켜줄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소하지만 아빠가 좋아할 만한 부분 또 아빠가 힘든 부분 뭐 왜냐면은 얘가 눈으로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가 힘들거나 혹은 좀 심심해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주는 딸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지켜준다라는 말하고 아이가 들어주겠다라고 뭔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지켜줄게라는 말에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표현한 그래서 의미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동심의 어떤 느낌이 되게 강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고 다크 뭐 아까 뭐라고? 다크 그림책? 다크 그림책. 이 사람은 그림책계 저승사자. 아 이럴 수가. 이 사람 되게 이중적이야. 이중기자. 아니. 저승사자. 어, 저 기저에 검은 물이 흐르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흰새가 날아다니고 있어. 그 흰새 부분을 보여주는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 가두를 올리고의 그림풍을 보다가 이제 작가님 책을 다른 책을 봤는데 전복이나 깜정이라든지 혹은 슈퍼고양이의 그 귀여움한 그 동물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같은 분이 그린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그런 색깔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책인 그림도 다른 글 그림했던 책에 비해서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밝고 되게 귀여운 캐릭터이면서도 이 아버지가 엄마가 없는 것 같아. 엄마가 없는 상태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밥벌이를 하는 어떤 한 남자의 좀 힘겨운 일상이 그림의 색톤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독특하게 좀 봤던 그림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있어요 동물원. 이 책은 작가님의 판매 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아 진짜? 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지금 작가님이 글 그림한 책들이 쭉 있지만 그래서 저도 글 그림한 책에서 고를까 계속 갈팡질팡 하다가 다른 글작가랑 호흡을 맞춰서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마침 지금 텀블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후속작에.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작가님이 예전에 동물원에서 또 알바했던 경험이 이 책에 녹아들기도 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으로 선택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독자들에게 인지는 돼 있는 것 같은 책인데 책은 컨셉이 아주 명확하죠. 동물원에 사는 사자 레오가 동물원을 떠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동물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뭔가 조언을 들려줘요. 이를테면 이런 식의 조언이에요. 꿈은 단지 꿈일 뿐 현실을 인정하세요. 차츰 삶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시작은 이런 약간 추상적인 말로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조언이 쭉 이어져요. 희망이 없어도 밥은 챙겨 먹어요. 내가 없으면 또 다른 친구가 동물원에 오게 됩니다. 하마가 힘들게 밥 먹는 모습과 함께 이런 글이 나오고요. 좀 넘어가면 동물들의 행진을 연습할 때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실수를 반복하면 모두가 지쳐갑니다. 앵무새들이 함께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에서 이런 텍스트가 나오고 주말이면 온순하게 사람들이 구경하세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웃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요. 미어캣들이 쓸쓸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멍하니 바라보는 그 장면에 이런 텍스트가 나오고 저도 원래 동물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동물원에 종종 가게 됐었는데 거기서 동물들이 힘겨워 보이면서도 또 아이랑 함께 뭔가 또 재밌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동물원에 찾곤 하는데 거기 있는 이제 동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어찌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림책이나 뭐 다른 그런 장르에서 동물들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작업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동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의 표현이 정말 다른 작업들과 다르게 꽉꽉 채워가지고 밀도 깊은 동물 표현들이 굉장히 저는 확 되게 와닿았는데 그런 표현으로 작업을 쭉 끝까지 이어가셔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독자들에게도 어필이 된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뭐 길게 설명할 것이 없이 아주 컨셉이 분명한 그런 책이어가지고 후속편 나오지 않아요? 예, 63일이라고 텀블벅 무사히 후원금 마쳤고 목표액 달성해서 조만간 나오게 돼요. 예. 허정윤 작가가 예, 같이 글 쓰시고 예. 허정윤 작가하고 고정순 작가가 붙어있는데 텀블벅은 홍보용이지 사실 안 그래? 목표액을 채우고 안 채우고 상관없잖아. 아, 네, 중요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액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책이 있다는 거와 그다음에 책 사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나와서 만들어지는 강아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원보다 더 예, 훨씬 더 예, 동물원은 책을 펼치는 순간 느끼는 느낌들이 중요하다면 저희 63일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나오는 그 시점조차도 저희는 고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영화의 티저에 해당하는 그런 홍보를 저희가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물론 돈이 모이면 너무 좋고 사람들이 17일간 모여주는 돈도 전 너무 감사한데 아 이런 책이 이제 곧 나오는구나 하는 인상적인 어떤 인사에 좀 해당됐으면 좋겠다. 특히 또 지금 허정윤 작가가 저 작품을 할 때도 그랬고 63일을 할 때도 그렇고 동물권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깊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어떤 작가로서의 의도와 한 인간으로서의 마음과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그림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던 그게 또 연달아거든요. 지금 동물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63일을 붙이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판매 지수가 상위권에 있어요. 제 것 왜냐면 제 게 대체 안 팔리니까 저게 상위권에 있고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바로 붙였냐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보셔서 알겠지만 반응 좋다고 될 수 있는 책은 사실 아니에요. 주제 자체가 네. 이게 판매를 목적에 두고 네. 어쩌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63일은 그 걱정이 더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 도
제가 또 다른 면으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림 스타일은 또 다른 이 예, 동물원하고도 다른 예,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약간 기존의 그림책에서 볼 수 없는 아 엄청 궁금하네. 그게 기존의 그림책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신선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너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후자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작가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데 저로서는 힘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그렇지만 그래도 책은 좀 나갔으면 좋겠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건 괜한 걱정인 것 같고 허정윤이라는 작가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정진호 작가랑 좀 인연이 예, 있는 예, 작가죠. 네. 정진호 작가 맨 처음에 알바하던 회사의 대표였다고 예, 내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뭔가 이제 마인드도 좋으시지만 그것들을 예. 어떻게 전달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잘 캐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 작품 중에 이제 동물 이야기가 좀 많고 저도 동물권에 관심이 많고 뭐 아시겠지만 동물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제에 대한 제 강박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못 만들더라고요. 근데 출판사 측에서 보내준 원고를 제가 받아보고 이거 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작가가 일단 명징하게 글을 쓰더라고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보러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마음은 둘이 똑같을지 몰라도 동물권에 대한 생각이나 애착은 있을지 몰라도 저렇게 직접적으로 딱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건 허 작가의 힘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원고 63일 받았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를 잊지 않고 두 번째 찾아줘서 고맙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면 세 번째도 와 기대되네 기대된다 크게 생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크게라는 게 뭐 세상을 바꾸고 변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허 작가님하고 제가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했던 이양 편집장이랑 이 셋이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길게 아주 오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꼭 동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식물이나 여러 가지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를 좀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동물원으로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이어가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셋이 좀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거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좀 가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 세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멋있네요. 너무 궁금하다. 63일 무슨 63일이지? 너무 궁금하다. 이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예, 예, 예. 근데 허 작가님이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강아지들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책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분이 심성이 고와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순수해서 그래요. 예, 저는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질문이 되어줬으면 해서 그 시작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아마 63일 텀블벅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책 펼쳤을 때 여기 어디 심장 어디쯤이 좀 아프실 거예요. 기대되네요. 네, 그거를 기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작가로서 어느 부분은 좀 죄송해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들춰내서 굳이 얘기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인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알면 어떨까? 내가 첫 인상은 통통하고 되게 수줍으며 말 없는 작가였거든요. 십몇 년 전? 그쵸. 꽤 됐죠. 우리 15년 전쯤? 예, 그쵸. 그때 이제 카페 매니저? 매니저 아니 알바생이었죠. 알바생? 시급 4천 원에. 맞다. 근데 작가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안 와 있고 저쪽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어려워하고 좀 내가 그녀의 첫 책을 디자인을 하는데에도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다가오고 뭔가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숨어드는 캐릭터 같은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저 친구 되게 너무 너무 이제 수줍음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캐릭터였거든요. 그걸 먼저 얘기해 주세요. 요 책. 아, 옛날 옛날 관악산에. 옛날 옛날 관악산에 이 책을 그림을 그렸죠. 예. 네. 네. 야연순 씨하고 이연순 씨가 예. 그림을 그림책으로 첫 책. 근데 나는 이 책이 늘 고정순 작가의 글 그림으로 인식이 돼. 내가 디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사람들의 그림 뭐 그런 게 안 보이고 그 책에 이렇게 내가 그림을 안 쳐서서 그랬는지 이 책에 있어서는 고정순의 첫 책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늘 보다 보면 책표지를 보다 막 아, 글 작가가 있었네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디자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최고 멋진 날이 첫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공님이 계속 옛날 옛날 관악산 아니야 계속 그래. 아, 그럴 정도로 네. 나한테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랬던 캐릭터가 2000년도 말쯤에 나온 그런 책들이 손바지 아저씨의 손바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최고 멋진 날 뭐 귀염 성과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다크한다기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힘든과 어두움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그 두 부분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용기 있는 작가가 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나중에 그 안녕하다 책 그 에세이를 보고 와 깜짝 놀랐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살아온지도 몰랐고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어머나 이렇게 뾰족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극단의 경험을 한 것 같은 그 느낌의 작가인지는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야. 깜짝 놀랐어. 그 안녕하다를 보면서 제목도 누가 지었는지 너무 잘 지었고 언제서부터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에세이를 읽었을 때 살아올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매 순간 충실하게 살면서 내 꿈을 쫓아온 거는 뭐 누구나 나는 그 자기 입장에서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 세상에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사실 막 용감하거나 외향적인 성향이 있어서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소심하고 주눅이 잘 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꽉 쪼면은 이렇게 톡 터져 나가듯이 제가 어떤 시절이 좀 그랬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일단 좀 컸고 김공공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처음 뵀을 때 그 시절이 제가 지내온 여러 시절 중에서 가장 어둡고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특히 경제적인 게 힘들다 보니까 가난이 질병을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까지 아프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떤 한 발을 이렇게 내딛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냐라고 말하면은 딱히 말은 없는데 가장 욕구가 강했던 시점은 제가 이제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면서부터가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에 대한 집중도도 어떤 부분은 높아졌어요. 신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도 정신적으로는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걸 여유가 없으니까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림책이라는 어떤 장르가 갖는 속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묘한 게 글을 막 잘 쓰거나 그림을 막 잘 그리는 그런 걸로 설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 뭐 책을 읽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글을 좀 쓰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급 4천 원 받던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이 없는 날에는 제가 좀 컴퓨터에다 글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견딜 만한 저도 뭔가가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장난감이 있어야 그 지루함을 견디듯이 저도 좀 버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서 글을 좀 썼던 것 같고 그게 또 그림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쓴 게 저한테는 좀 작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여러 가지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꼭 산문집을 내야 되겠다. 꼭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림책에 영향을 꼭 주고 싶다. 이런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쌓인 글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제가 사고가 체계를 갖더라고요. 원래 체계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러면서 좀 그림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한 10여 년 쓴 글이 모여져서 예, 안녕하다는 그, 예, 그리고 안녕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틈틈이 썼던 블로그에 썼던 글들 제가 강연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제 블로그 이웃이 11명이나 있었어요. 네, 우와. 지금 좀 12이든가? 그 11명 중에 딱 한 명이 댓글에다가 너무 소설같이 글이 좋아요 이렇게 썼더라고. 저 안녕하다 거의 선문에 해당하는 글이었는데 그래서 잘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모두 잘 쓰세요. 모두 빡빡 긁어서 아는 편집자한테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책을 내자 하고 나서부터 이 블로그에 쓴 글이 워낙 거칠다 보니까 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지만 저 책은 좀 아주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김공공님 만났을 때 혼자 카페에서 이렇게 알바하고 있을 때 그때 썼던 글들이 대다수예요. 그때 정말 몰랐어. 네, 그러느라고 제가 아는 줄 알고 숨어있구만. 정말 몰랐고 여러 번 그때 한창 거기 사장님하고 일을 많이 할 때라서 정말 여러 번 가고 뭐 이렇게 마주치기도 굉장히 많이 마주쳤는데 거의 인사 외에는 네. 서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긁긴 했어 우리가.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이었네. 근데 그때 좀 더 알았더라면 굉장히 좀 친해지고 싶은 캐릭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세계에 사는 분이었고 또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닿아 있는 대면 본인이 피부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거와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뭐라 할까 자발적 가난과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어 사실은. 근데 몰랐지 그때는 그냥 그림 그리고 싶은 친구였나 보다라고 생각만 했었지. 제가 그때 거기 한 8년 일해가지고 사실은 거기 이제 중요한 출판사 관계자들 분들 여러분들 오시고 막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저를 모르나 저는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계 뒷얘기 막 이런 거 많이 주워 듣고 했어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가드 올리고 저 만만한 책방 대표가 출판계 썬데이 서울이다 너는. 오! 이상한 건 알고 있니? 뭐 이러는데. 아 뒷풀이 때 이거 하나만. 거기다가 또 제가 그냥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혼자 그림을 그린 것들을 출판사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추질 못한 채 아예 그냥 원화를 들고 출판사 문턱을 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 뭐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 하는데 이 모두가 다 도합해서 저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었어요. 왜 가능성 굉장히 없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좀 불편한 사람? 제가 좀 이렇게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눈빛으로 저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친절하게 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억이 좀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제 책 뭐 디자인도 해주시기도 했고 워낙 또 성격도 되게 그땐 더 밝으셨어요. 굉장히 텐션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더 밝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더 우울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워낙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늘 오시면 말씀 건네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 중에서도 이혁배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편견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솔직히 그쪽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뭐하고 하면 그냥 알바생이에요. 그러니까 알바생 대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뭔가 갑질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저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강연 한번 갔을 때도 말씀하시는 일은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좀 따뜻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첫 책을 디자인해주셔서 사실 중간에 어떤 관계만 아니었다면 제가 원래는 편집자랑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절대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없으면 저는 책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편집자나 디자이너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만드는 쪽에 속해요. 제가 이렇게 잘해서 딱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작품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관계상 한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래서 뭐 어땠고 저땠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게 제일 아쉽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관악산에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원래 있었지만 원안이 있었고 거기에 중간에 제가 또 글을 썼었어요. 저도 한번 참여해서 써보기도 하고 해서 저한테 글 공부 그림 공부
공부를 다 하게 만들었던 책인데 그때 갖고 있던 고민이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거가 제가 갖고 있는 좀 아쉬움이에요. 언젠가 함께 해서 그때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좀 바래요. 근데 저는 약간 뭐 그 책이 혹은 그 시기가 지금의 고종순 작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다 큰 부분도 그쵸, 있었지만 그래. 뭐든지 인생은 다 득과 실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때 텐션이 되게 높고 아무것도 몰랐던 디자이너로서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나도 성장이 좀 필요했고 나도 좀 이해를 할 만한 좀 폭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는 고종순 작가를 대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야. 내가 어떤 얘기든지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근데 그때는 정말 모르던 시기였고 까불까불하던 어머 그림책이 뭐 막 신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늘 항상 말하고 다니게 그림책 너무 좋아요. 뭐 이 얘기를 한 천 번도 하고 다닌 것 같아. 그쵸. 뭔지를 잘 모른 채 네. 저를 어두운 한 구석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좋을까 그러니 굉장히 다른 캐릭터였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이제 고종순 작가님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정말 작품을 본격적으로 출간하면서 이 라인에 대해서 그 한 권 한 권 막 이렇게 보면서 우와 우와 이러면서 이제 나랑 같이 저분의 작품과 함께 내 감성도 같이 막 커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첫 책을 디자인했다. 저 안녕하다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영등포에서 술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편집자들한테 강연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누군가의 처음을 바라봐 준다는 게 그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을 친절한 눈으로 본다는 게 인내심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는 늘 항상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깊지는 못했어도 그때그때 저한테 인사 같은 거 해주시고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거나 긍정적인 거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저렇게 철사코끼리처럼 저런 게 나오는 거고 왜 이게 잘못된 거야? 제 안에서 어떤 이렇게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늘려서 오랫동안 가지고 끌고 가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철사코끼리고 제가 갖고 있는 감사의 인사나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게 제 안녕하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인사들이거든요. 그중에 또 김공공님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만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만나서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수가 없어서 책을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맞아요. 산문집이 되게 산문집에서 본 글들도 그렇고 페북에 쓴 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얘기가 되게 진하게 늘 저한테 뭔가, 가장 많이 가끔 뭐에다 영감을 얻냐 하는데 전 사람인 것 같아요. 동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항상 인간이 제일 재밌어요. 이 안에는 뭐 염세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도 사람이 가장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전소율 씨도 똑같은 얘기하던데 같이 술 마신 적이 있거든 만만한 책방 대표님. 친구죠 사실. 에이.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싸우는 거 같아요. 저 노부부가 싸우는 거 같아요.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 같은. 근데 그 친구한테도 너무 뭐 이런저런 그때 솔직하게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자기는 책보다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너무 무섭고 책을 끼워서 보고 싶은 그러니까 필터를 갖고 싶은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 내가 그만큼 너무 이렇게 멀찍하게 사는 거야. 삶의 어떤 이렇게 피부로 막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산다라기보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와 막 겪어서 같이 뒹굴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되는 거와는 되게 다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또 나이 먹으면서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 가드를 올리고도 전소연 씨가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단순히 어떤 친분을 떠나서 저 책이 저한테 좀 특별했던 게 그때 이제 수문고님 제가 강연 때 이제 가드를 올리고로 한 시간 반 정도 했었는데 한 시간 반? 네 저걸로 네, 그냥 사연팔이죠. 근데 이게 좀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만들어진 과정이 굉장히 좀 진한했어요. 근데 이 진한한 게 글은 어떻게 그림은 어떻게 뭐 이런 표현적인 방식이면 되게 단순했을 텐데 그 친구와 제가 나누었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에 오르는 거와 권투를 하는 따로 가는 글그림의 기획인데 이게 이제 전소연 대표 머리에서 나왔어요. 머리 별로 안 좋은데 그때 그 머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친구 이제 출판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개업 선물로 더미를 줬던 건데 원래는 원하는 그냥 빨간 주먹 뭐 날아간다 뭐 일어났다 쓰러졌다 이렇게 단순한 거였는데 이 친구 생각 중에 하나는 좀 엇나가는 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출판사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산행을 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근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산을 못 올라가요. 근데 저는 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다냐 산이냐 하면 산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산을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못 갔거든요. 그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산에다가 기호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온 거 되게 많았어요. 뭐 이거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산만 제가 좀 특별히 아 이게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다 해서 쓴 거예요. 이러저러한 사연이 많다 보니까 친구랑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책들을 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편집자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지금 약간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작가 대표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제가 뭐 얘기하다가 쭉 얘기하면 이 친구 아 사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더미 얘기니? 이게 돼요. 그리고 안 팔릴 것 같은 거 제가 막 강매하고 예, 이러는데 제 말 제일 많이 들어줘요. 예, 제가 좀 일상이 없어요. 일상 바본데 저 외에 누굴 돌볼 존재가 없다 보니까 늘 관심이 그냥 그쪽에 가 있어서 수정을 해도 뭐 그런 거고 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들어주고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그나마 좀 제일 멋진 말이 하나 있다면 자기는 작가들의 뮤즈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작가들한테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미 뮤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영감을 줘요. 저는 가끔 동료 작가들 중에 외국 작가들 얘기할 때가 있어요. 편집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되게 부럽고 한 편집자랑만 일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토양을 만들지 못한 건 작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희한하게도 이게 권력 구조로 가잖아요. 네, 서로 물고 물리는 그 뜯고 뜯는 이런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큰 의도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기보다 그냥 운이 좋아서 좋은 편집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인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한 명이고 저는 되게 부러워요. 편집자로서 저런 책을 내면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러고 아니 근데 그 전소연 대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래서 아까도 뭐 뮤즈가 되고 싶다는 거 뮤즈가 아니고 술 마시고 싶어서겠지라는 생각이에요. 맞아 맞아 술 마실 껀덕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닐까 할 정도로 근데 나도 같이 일해보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사석에서 이렇게 뵀을 때 편하게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 어느 부분에서 보면 이 친구한테서 제가 가장 많은 영감을 얻는 건 제가 뭔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시끄럽고 막 요란하고 이런데도 기다리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 개업 선물 언제 줬어? 왜냐면 개업한다고 굉장히 몇 년 동안 에이, 맞아. 거의 진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언제 해? 언제 나온다는 거야? 막 이랬었거든. 출판사 이름도 막 안 정해놓고 막 컨텐츠를 막 모으고 그래서 에이, 맞아요. 언제 했어요? 개업 선물? 아 이게 저는 이 친구가 그거 뭐지? 출판 등록하고 나서 줬던 것 같아. 만만한 책방 이름 나오고 나서 줬었어요. 근데 마침 그 준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처음 출판사 하니까 힘든 게 있죠. 근데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서는 이 책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좀 쓰러진 그 상태다 보니까 이게 다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까 우리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은 뭐 좋아할까? 뭐 성인 그림책은 어떨까? 뭐 이런 의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거 지금 좀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나가서 적절한 타이밍을 만나줘야 되는데 저거 누가 봐도 독자가 좋아할 부분이 1도 없는데 굉장히 아니에요. 생각보다 지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 좀 자주 하는 말 중에 주류와 비주류 그 틈새 어디쯤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시장이 약간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제가 거기 사이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데도 그 먹고 사는 이유는 그 틈새 공략 안 했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있었던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뭔가를 기획적으로 생각할 그 시간보다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난 어떤 사람이지를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편집자들이 그걸 발견해주고 읽어주고 뭐 이렇게 네이밍하고 맞아요. 기획하고 작가는 그냥 자신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그걸 기다려줘서 제가 전 대표한테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재촉한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수인 것 같아요. 이게 장기판의 말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지금도 가장 편하고 가장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렵다는 건 아, 이 친구가 좋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저 가드를 올리고랑 그다음에 똑같이 파란 책이 있어요. 조랑말과 나라는 홍그림 작가의 책이 있거든요. 이 두 책이 진짜 비교하기가 좋아. 혹시 조랑말과 나 아세요? 네, 알아요. 두 개를 신인 이제 예비 작가들한테 강연을 할 때 반드시 보여줘요. 같은 주제. 근데 하나는 영유아 버전. 하나는 어른과 청소년, 뭐 초등학생이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글과 그림의 움직임의 이 상호작용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보여줄 때 정말 설명하기가 좋은 책이고 가드를 올리고는 작가들이 글 그림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샘플이 돼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책에 바라는 바는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사라지지 않고 조금만 좀 더디게 나가더라도 그냥 있어주면서 어떤 부분에 누군가가 이제 샘플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이 책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도 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부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와 위안까지는 모르겠고 만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번쯤은 좀 끝까지 밀고 가보는 그런 건 어떨까라고. 그리고 그냥 언젠가는 저게 공공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하나씩 갖는. 결국에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 그 저 길에서 무료 배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소연 망하라고. 근데 진짜 이게 저도 이제 작가님을 잘 몰랐었을 때 여기저기서 작가님의 저 책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그래서 아 그래? 막 이러면서 보고 그리고 함께 제가 아까 소개할 때도 그래서 두 책을 같이 언급했었는데 근데 그 작가가 에세이도 썼대? 이러면서 아 그래? 막 이러면서 또 찾아보고 저 안녕하다 책은 책방 주인이 사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딴 데서 에세이도 나왔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마침 읽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산다고 책방 주인 거를 뺏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작품과 이렇게 호소력 있는 거는 알아주게 되는 것 같아요. 수자들이 서로 입소문 내면서. 사실은 작가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 출판사와 함께 합의를 너무 잘 이뤄서 나온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고 공공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작가들이 예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내용과 이 결합된 이미지와 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너지를 그림책의 매력을 정말 10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레라고 나는 생각을 해. 저 책이 이름이 앞에 제가 이제 편의상 나온 거예요. 고정순이 이제 뭐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전부 다 나올 때 저 만든 사람들이 그럴 만큼 지분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작가로서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혼자 만들었으면 저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 때도 꼭 초기 더미를 보여주면서 제가 강연하는 이유는 그림책 처음 시작했던 발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책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졸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누가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라고 말하면 이제 대답이 좀 돼줄까 해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치졸한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많이 엎었어요. 이 책을 내가 왜 만들지? 재미도 없고 가드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막 이랬는데 중간에 이제 디자이너분이나 대표랑 같이 위에 있어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저 책을 진짜 딱 한 줄 고치고 싶다면 아무도 없는 모퉁이에서 이제 다시 가드를 올린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돌아보니까 링 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 그리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살아있으면 살자라는 어떤 메시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제 말이 그렇게 좀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처음 있었었던 자기 연민과 마지막 나왔을 때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손을 좀 잡아주고 싶다 의도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혼자
그리고 특히 요즘 컨텐츠라 그러죠. 컨텐츠 좋으면 다 팔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럴지 모르겠는데 혼자 만들어지는 책이 저는 못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책에도 많이 했어요. 그림책 작가가 혼자서 책을 만드는 경우는 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쉽지 않은 장르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알고 있지. 내 책은 처음에 다 모두가 만져줬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출판사마다 또 그 편집자나 대표의 태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거 운이 좀 좋은 것도 네, 있었어요. 좋은 경험을 진짜, 하신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맞아. 그냥 있어서. 정말 일인 사람도 있어. 예 맞아요. 어. 네, 네. 이게 창작이고 생각을 끄집어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어떤 삶을 공유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정말 단편적이더라도 그래야지 그게 어떻게 실리고 편집자들도 이거를 좀 더 같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약간 일정 체크하듯이 일을 하는 캐릭터들이 맞아요. 있어. 그것도 한 이해를 하는데 뭐 요즘 출판 생태계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도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려면 꼰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와, 꼰대라고 하긴 아직 어리지 않아? 제가 좀 남들보다 좀 더 경험이 풍부하시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라든지 예, 맞아요, 네, 작가분들이 좀 젊은 편집자들 많아지면서 또 예, 대화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저 네. 동료 작가들끼리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야 전화를 할까 메일을 할까 카톡을 할까 8시 넘으면 카톡은 좀 그렇지 말고 주말엔 안 되겠지 말고 만나자 그럴까 차 마시자 그럴까 밥 먹자 그럴까 아니 그냥 메일 보낼까 말고 그 고민도 해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참 쓸데없는 고민들을 막 하는데 다수의 관계자들이 여전히 밥 먹고 술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나이가 이제 뭐 대표라든가 하다못해 편집장 정도 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주 어린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아주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일단 마음이 많이 굉장히 요즘 말 한마디라도 더 썰려 쓰려고 저희 네이버에 인싸를 찾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인싸가 뭐지 막 이랬는데 그러고 찾을 때 많아요 저도. 네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되겠는데 시대 발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문제긴 한데 좀 젊은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도 예, 약간 맞아요.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예, 저도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더 그러지 말고 차 마실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수작권을 사람들이 아니 그 오해할 수도 있겠다. 수작권이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남자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 아니 진짜 제가 강연 가는 꼬맹이들이 강연이 다 끝났으면 끝났구나 이러는데 근데요 왜 남자인데 여자처럼 말해요. 이야 이 자식들. 아니 그렇다고 되게 여성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나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오해를 하지. 오히려 옛날엔 통통했잖아 근데 내가 어디였지 그 바자회였나 거기에서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요렇게 된 거야. 아프고 나서 요렇게 된 거였어. 깜짝 놀라서 못 알아봤잖아.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 있죠. 남성 여성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뭐 그림책으로도 언젠간 만들 수 있다면 만들겠지만 그게 단어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게 그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갈라져 있을까라는 저는 그 생물학적 이상을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 또한 외모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정말 심하게 오해를 받아요. 미소년으로 네. 성형수술하신 아니 할머니도 못 알아봐 애들도 네. 못 알아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거를 어느 부분 장점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걸 남자도 여자도 초월한 무엇이다 이러는데 그림책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 젠더 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책들도 제가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 생각하고. 그 천명관 소설가의 고래라는 예, 책을 예, 그 영상에서 예. 다 잊어버렸는데 그 너무 선명했던 여자 주인공이 예. 남자로 되어가는 뭔가 그런 느낌.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결국은 사람이라는 어떤 속성 안에 모두 다 그 범주 안에 있는 건데 그 언제부턴가 우리의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아무리 그런 걸 경계한다고 해도 이게 습성처럼 남아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보면 아빠가 좋은 사람이 우리 딸 지켜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예. 너무 너무 전형적인 여성 예, 성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아 진짜? 예, 어. 이게 원래 제목이 딸바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 딸바보가 사실은 반대로 하면 이제 딸바보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하나 의문이었던 게 요즘 아빠들이 딸 되게 좋아해요. 여성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딸바보라는 그 바보가 굉장히 전형적인 여성성을 더 강요하는 거죠. 우리 딸 되게 막 아, 애교만 해. 예, 막 네. 아, 애교 좀 해. 우리 딸은 애교가 없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한 존재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예, 와,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정서예요.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왜 안 와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이 구성이 어떻고 스타일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아 우리 딸 나중에 좋은 날 지켜줄게 하는 게 저도 그 말이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말 멘트일 수 있고 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뒤엎는 게 이제 저 아이가 그래? 그 멋진 걸 그럼 나도 할게 라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얘기도 맞아요.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 양육이라는 거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적인 한계도 있을 거라고 봐서 일부러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책이 가지는 어떤 가장 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영징한 건 지켜준다는 건데 이 지켜주는 주체나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는데 사실 노약자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존재들이고 근데 그걸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 저는 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사회 운동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뭐 앞에 구호처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 개인이 개인을 지켜줄 수 없는 시스템은 어디가 문제일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아버지에 대한 예 많아요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왜냐면 복잡한 마음이 많죠. 안녕하다에서도 느껴지는 그 부분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커요. 그리고 손바지 아저씨 손바지에서도 뭔가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예. 뭐 그러면서도 되게 좀 예, 반대되는 예, 감정들도 예, 같이 맞아요. 늘 공존하고 있는 게 이 책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는 이제 공공님이 이 책을 선택한다고 할 때 자동반사로 튀어나오면 이제 그 즈음에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엄마와 아이의 관계 이제 종종 또 아빠와 아이의 관계를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주로 일단은 엄마가 아이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뭐 이런 책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가족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이한테 엄마를 엄마 아빠를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이런 그런 걸 아이한테 너무 강요하는 느낌의 책들이 점점 좀 많아진다는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접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 아이한테 아빠를 지켜줄게라는 말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복지가 잘 안 돼 있는 나라일수록 한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를 강요한다거나 가족애를 강요한다거나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기인하는 부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개인이 개인을 지켜주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도 함께 참여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결여된 채 이 둘이 지금 엄마 없는 집에 뭐 아빠와 딸이 고군분투하는 이 느낌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애가 얼마나 철이 들었으면 아빠를 저렇게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아, 제가 사회 현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현상은 보여주되 주장은 하지 말자가 제 생각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지 이 아이가 아빠 꼭 지켜줘야 돼 라는 제 마음을 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빠라는 거 부성애에 대한 제 복잡한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모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성애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에 가장 불편한 부분 또 그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했고, 엄마 왜 하나 아빠 내가 지켜줄게 만들면서 가장 보편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쉽게 표현하고 싶었다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이랑 같이 서로 받는 어떤 스킨십이나 서로 감정상의 피드백이나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부분은 한계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뭐 아니야, 한계라기보다 책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예, 그렇죠. 지켜줄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이가 아빠를 지켜준다고 한다라는 거는 어떤 양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책을 보면서 그 지켜줄게라기보다 뭔가 이 아빠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네, 맞아요. 그 누가 은근히 찔린다 이런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약간 결이 이렇게 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보면서 자기가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서 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제목이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맞나라는 또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 딱딱하게. 난 뭐 그렇게까지 막 바라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거를 기대하면서 자꾸 보게 되니까 내가 원했던 내용이 안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네,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를 배우고 한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지 않나 기획자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나는 이 세 권 그 안녕하다에 나오는 아버지와 선바지 아저씨의 이 아버지와 여기의 아버지의 예. 여기의 아버지는 왠지 고작가가 원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보고 있는 사실 그 대명사로서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피곤한 아빠의 모습이에요. 아, 그래? 중요한 거는 저기에 딸이 아빠 지켜주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아빠가 이렇게 고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볼까 하는 예, 과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근데 노동에 관한 생각은 아마 손바지부터 쭉 이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갖고 있는 특이한 어떤 성격도 과한 육체 노동을 해서 생긴 거고 저기 아빠는 내가 지켜줄게에 저 아빠도 저런 아빠가 된 게 이제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아빠가 됐고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딸이 느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나는 이 손바지 아저씨 손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장부터 진행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길 있잖아요. 더군다나 역방향으로 가는 거 보면서 통상적이지 않은 반대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저 여기서 아저씨를 찾기가 되게 좀 힘든 것 같은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에 어린이가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어서 되게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당시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그렇지만 가족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내가 보지 않는 어떤 아버지의 어떤 생활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달 그 안에 이렇게 진행된 인물들이 이렇게 쪽쪽쪽쪽 있는 게 너무 좋았어. 그 표현이 좋다 좋다 하면서 봤다가 저 아버지의 몸 어딘가에서 가드를 올리고의 원형을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 네. 어딘가에 딱 있었어. 제가 이게 저 가끔 친구들이 그 농담으로 외국에서 상 받을 볼류나 뭐 상 받고 이러면 봉준호가 왜 상 받기 전에 너무 로컬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저는 제가 로컬이거든요. 그래서 외국가 상 못 받을 것 같다. 하여튼. 저 인체 표현법이 너무나 지극히 아시아. 아 근데 아니에요. 가드를 올리고는 아 그래 이게 저 캐릭터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림을 안 예쁘게 그린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 제가 본 사람들이 대체 예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자기를 다듬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뭐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왜 아까 우리 계속 듣잖아 여기 아빠 내가 지켜줄게 여기에 보면 아이도 되게 귀엽지만 슈퍼고양이 저 나오는 소희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 가드 올리고에 얼굴이 없잖아요. 그거는 네. 어떻게 의도했어요. 저 처음부터 예, 그렇게 의도했어요. 네.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의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얻어 터진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때 집중되기를 바라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저게 어느 권투 선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모두의 누군가 이기를 바래서 그렇게 제 얼굴을 묘사 안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작으로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너무 멋있어요. 저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아요. 경기를 보는 걸 일단 불편해하는데 저 어렸을 때 어쩌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죠. 한쪽이 계속 맞으니까. 그 기억으로 만들긴 했는데 스포츠에 대한 걸 만들 때 좀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그 스포츠 경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비유한 거더라도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그 속성이 갖고 있는 게 드라마틱한 반전이라든가 아니면 참고 인내하면 어느 날 오는 그 무엇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줄까 봐 지금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사실 산 위에 오른다는 건 정상의 산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그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바람이 불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가끔 그런 지적을 받아요. 이 책을 보면 너무 피곤하다. 맞아.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왜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워있으면 좋겠는데 저기에서 이제 그림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페이지가 적잖아요. 거기에서 또 명징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이렇게 이뤄지다 보니까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저거는 다시 일어나서 남들과 싸워서 정상에 가는 행위가 아니고 결국은 계속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를 때 어느 정도 텐션으로 확 오르지 않으면 더 힘든 거야. 가드를 올리고를 나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느껴졌었어.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쭉 빼고 싶은 것만큼 욕심껏 막 힘들지만 어쨌든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 근데 또 어떤 사람 난 좀 사실 좀 약간 다른 일면이니까 충격적이었는데 너무 처절한 그런 부분이 자기 가슴을 자꾸 후벼파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근데 나는 이 사람 너무 편하게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로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 네,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 책이 갖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 굉장히 좀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책을 만들었으면 지금 여러분 저 보기 힘들었겠어요. 와, 귀엽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아까 이제 아빠도 저렇게 밝게 그리고 뭐하고 했는데도 저 책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란 다 있어요. 보면 택배기사요? 이러는 분들도 있고 야 이런 동안 엄마는 뭐 했대? 뭐 이러든가 뭐 이러면서 이런 어떤 불편함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너무 이렇게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동물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사실 제 첫 책도 최고 멋진 날도 토끼 죽죠. 야 뜬금없이 토끼 죽어 막 이러고 얘가 신나게 웃고 있는 표지인데 그리고 가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철사도 제가 사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철사코끼리도 애가 용광로에 뭐 이렇게 밀어넣어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코끼리 아저씨 코가 손이래 저것도 많이 들었어요. 와 이거는 너무 충격이다. 결국 다 타버려 막 이러는데 죽고 끝나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것도 예 고양이 왜 훔쳐 그렇죠 절도죠 이러면서 네 이렇게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 딜레마인데 딜레마 부조리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편으로 쉽게 착 읽히면 되게 좋고 편안하고 더 좋은 책을 만들 확률이 높은데 애써 굳이 뭔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끼워서 넣어서 만들죠. 엄마 왜 안아 같은 경우에도 저 그 지적을 들었어요. 애한테 엄마가 늦는 걸 왜 변명해? 라는 지적도 받았어요. 저는 이 모든 질문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코끼리 아저씨 코가 손이를 보는 꼬마애가 근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줘? 라는 질문은 제가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야 왜 아무도 안 도와주니? 엄마가 늦는 이유를 애가 꼭 알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애가 아니라 우리라도 왜 한 여자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야 제 시간에 못 들어가는지 우리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의 방향,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하는 주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 많이. 근데 좋긴 한데 언젠간 100% 너무 좋아서 야 여기 위를 달 수가 없어.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책을 만들어야겠죠. 저도. 근데. 아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아이들하고 아까 아이들하고 강연도 하신다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이런 책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가지고 최근에 책방에서 이 책을 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예 맞아요. 편집자들이 진짜 궁금해한다. 결말을 저렇게 꼭 내야만 했을까요부터 네. 아 이거를 애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나눠야 있고 나눠야 되냐. 네.
많이 들어요. 아빠의 술 친구라든가 이런 것도 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중간에 5.18 책도 만들고 이랬을 때도 똑같아요. 이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읽혀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중에 하나, 책이 갖고 있는 보수성이기도 하고 순기능이기도 한데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든가 아이들이 이해해야 한다라든가 아이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굉장히 무진장에 쓸 수밖에 없는 어른의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한 발 비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읽고 애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죠. 특히 철사코끼리 같은 건 철사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진짜? 예. 어, 접할 일이 없지.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세탁소에서 이렇게 옷걸이 오잖아요. 이게 철사, 이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철수세미가 있으면 이게 철사야, 이렇게. 그런 질문들은 부연적으로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부모나 어른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하는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왜 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끔. 동물원 정말 그래? 그럼 우리가 간 동물원도 이래? 라는 질문들. 그 질문에 어른들이 대답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독서 지도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을 준비하고 만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좀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린이 독자의 손을 너무 쉽게 놓은 건 아닌가라는 그건 아닌 마음이 것 있어요.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때 우리가 한번 키티 크라우더를 다뤘었는데 그때 이제 공공님 그런 몇 가지 책에 관해서 이제 너무 쉽게 이렇게 화해로운 결론을 내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딱 반대에 있는 결론을 절대 내려주지 않고 예. 행복한 결말이라는 건 없고 그 그냥, 어른조차도 네.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리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모습이 너무 박제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엄마 아버지 다 있고 뭐하고 이러면서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부모 없이 자라는 친구들도 보고 한부모 가정부의 아이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속에 있는 친구들을 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쓸쓸하게 생각하는 건 획일화된 세상이거든요. 다 행복한 세상. 거기에 자신을 닮은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달라도 괜찮다는 얘기를 수없이 그림책에서는 많이 해요. 우리가 그 소재로 많이 삼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우회하고 돌려요. 동물들로 색깔들로 이렇게. 그런데 진짜 현실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아이들이 아니, 난 싫어 안 봐 하더라도 나 같은 아이가 또 있을까라고 하고 외로워하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더 본다면 좋지 않을까 제 책은. 그리고 이미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을 전체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책은 이미 너무 많고 아까 말했듯이 주류와 비주류 사이 어디에 여기 내 거 이러면서 그리고 정말 한 명쯤은 제가 아빠의 술 친구 만들고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열에 한 분은 나오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 먹고 때리고 예,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아이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가정폭력도 굉장히 많고 제가 관심 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게 어디에 방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정폭력을 방지해야 되는 건지 그 아이들을 추모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흥식 작가가 저한테 원고를 줬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현실을 보여줘요. 그 얘기 한참 만들 때 제 아는 친구가 자기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했는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책을 접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특히 그치. 그 부모들은 그렇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그 옆 사람이라도 그 누군가라도 본다면 조금이라도 다르지 않을까 멈출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회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듯이 조금씩 조금씩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본질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저보다 더 잘 얘기한 작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거 만들고 싶은데 아, 왜 그런 거 만들었어요 할 때 고정순이 너무 못해서 내가 했다. 쟤는 얘기만 꺼냈지 대책도 없었다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책 소재가 넓어져야 되는 건 이 예술 장르로서의 확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좀 질문을 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소재가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나는 고 작가한테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편함을 되게 문학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고 작가님이 브릿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애의 정점이 될 수도 있지. 이 불편한 그림책의 정점이 될 수도 있지. 빛과 소금이 그건 아무도 몰라. 어떤 누가 나한테 물어봤었어. 저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작가가 유명하고 그 작가가 정말 좋은 작품을 썼는지 아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일이다. 죽기 전에는 몰라. 누가 모차르트고 누가 살리에르인지 누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모르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 외면하지 않고 보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계속 문학적으로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적지만 어떤 저를 뭐 책 기다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감사하냐면 불편한 얘긴데도 재미없는 얘긴데도 들어주셔서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림책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안 사도 되는 책일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 만화책 같이 왜 우리 만화책을 되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야 그거 한번 읽으면 안 읽어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이런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책이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 그중에 그림책이 비중이 적지도 않아요. 이거 없어도 뭐 그렇게 있으나 마나 뭐 이럴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땐 없었잖아. 책장에 잘 꽂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기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다음 얘기를 아직도 궁금해한다는 게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도 좀 궁금한 얘기를 만들고 싶고 제가 뭐 이야기 꾼으로서 욕심이 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사회 문제 관심만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포장인 거에 불과하고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옛날에 누가 살았고 누가 살고 그래서 굉장히 우아 형식의 그림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많이 사라졌는데 그냥 얘기 막 글을 잘 쓴 것도 아니고 철사코끼리가 약간 그런 그 시작점이 줬으면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물론 저게 이제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서 편안하게 읽히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나 저거 보고 그런 생각했다. 고종순이 집착의 끝판왕이야. 맞아요. 자기가 얼마나 집착이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군요. 네, 저게 돌산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돌산을 그렇게 넘어도 해결이 안 되는 관계가 주인공인데 저런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제가 아직도 그 우아 방식을 제대로 잘 못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할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더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되게 재미있게 해줄게 라고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열심히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가드를 올리고 나오고 나서 사실 저런 형태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미안하게도 저런 책은 만들어야지 해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나를 찾아왔지 제가 저를 찾아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살다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만날지. 네, 가드는 가드가 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쉬워. 저는 그냥 저 책이 안 죽고 살아있기를 안 죽을 것 같아. 안 그냥 그리고 책 주제도 포기하지 말잖아. 책 100 이거에 그냥 쭉 있을 것 같아. 안 죽고 좋은 설레는 정말 남아있고 근데 의외로 판매도가 높지를 않아서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높지 않은 게 되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그래? 너무 되는 게 저 우리 초등학교에 납품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어른과 아이 다 볼 수 있는 콘텐츠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1인 출판 뭐 그분 열심히 나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저 책이 갖고 있는 게 약간 좀 약간 피곤한 부분도 있고 아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린 보통 야 쉬어 뭐 이런 게 독려하는데 저건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애들 만들 때부터 그 생각은 정말 많이 했어요. 애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안 해준 책이 저 책일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미안하게도 표현상 어쩌세요.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공이 울리면 뭐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 가드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이 없구나. 예 없어요. 이 가드 이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말 순 우리나라 말 로 돌렸을 때 우리가 왜 핸드폰 이렇게 순화해서 사람들 손전하기 뭐 이러잖아요. 그 소설책에서 그런 거 딱 보면 김이 확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으로 가드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이 작가님이 의도하신 바와 상관없이 되게 보편적
느끼고 쉬운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예, 맞아요. 어떤 네. 내용은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책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판매 지수의 상당 부분 어떤 못 미치는데 다 그랬 때문에 별로 다 그랬어? 이게 어느 날 저기 손석희 뉴스 일을 지금 안 하지만 그런데 딱 나오면 완전 딱 이렇게 정리되는 네, 아 저는 좀 뭐 어느 상황에든 뭐 다 갖다가 붙일 수 있는 네, 저기 일세에 다 소진하고 이제 증세 처음 한 날 제가 너무 기뻐서 아는 지인들 모여서 맥주 파티 했거든요. 근데 저 그날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증세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행복했고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요. 저게 그래서 앞으로도 뭐 2세 찍어도 파티할 거고 뭐 3세 찍어도 파티할 거예요. 저 책은 왜냐면 그래야 한다고 왜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것 같은 거 그리고 처음 전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진짜. 뭔가 되게 한방 먹은 느낌? 예. 아까는 초기 작가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 세웠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성 작가들한테 기성이라고 하면 작가들한테 한번 먹어봐라. 너무 그런 느낌이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멋있는 책을 만들 수 있어? 그 느낌을 받으니까 좀 저는 좀 힘이 쑥 빠지는 느낌을 받았어. 내가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끝이다. 모차르트를 봤어. 근데 오늘 근데 만나보니까 책과 작가님 되게 동의시되는 것 같아요. 멋진 작가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상상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면 뭔가 저는 저대로 책은 책대로 이렇게 만들 텐데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생애 주기로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더 이상 상상력을 그래요. 발휘해야 돼? 아니 이렇게 해서 상상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 나머지는 뭐 어디 뭐 더 하는 거야 도대체? 잔인하네. 잔인하네 진짜. 더 잘하게. 딴짓인다. 아, 정말 힘들다 힘들어. 그 뭔가 이런 롤모델로 생각하는 작가나 책이나 뭐 이런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27살에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27살 때는 있었죠. 산호육고 보면서 어, 막 충격 먹고 있는데 이게 열에 아홉은 다 보세요. 야, 나 산호육고지. 김세셨어. 네, 아니 김센 게 아니라 아 진짜 좋은 작가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바이블이 된 거잖아요. 그림책에. 그리고 버닝햄 되게 좋아했고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제가 좀 달라진 게 큰 변화가 예전에는 좋은 책 보고 반응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보면서 재미없거나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책들에 더 많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책은 와 진짜 짱이네. 그러면서 나는 좋은 책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상한 반동적인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무게감을 덜면서 하지만 이렇게 다른 질문들이 생기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세계관에서 좀 동의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뭐 요즘에 사람들 뭐나 코로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뭐 조국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책 안에서 저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영향을 받고 이랬던 거는 자잘하게 있겠지만 이제 크게는 좀 책 밖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좀 이제 걱정이 된다면 건강이 이렇게 몸이 좀 많이 아프신 편이라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집중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롭게 작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몸을 항상 이렇게 아파하시니까. 아픈 얘기를 열심히 많이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이게 제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제 몸으로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양해를 많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사람들한테 절대 안 보여줬었어요. 사람 다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뭔가 나를
숨기거나 이럴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오픈해요. 또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고 누군가는 오, 되게 막 사연팔이하네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누가 없어요. 그래 누가 양해를 많이 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던데 나를 희망의 증거로 삼으사 제가 누군가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그건 있어요. 좀 힘든 사람들 있으면 조금만 기운 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나도 해요 뭐 이런 거 함께 기운 내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요즘 워낙 코로나 때 많이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어떤 부분 불행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해 왔던 사람이고 좋지 않은 경우의 수들을 많이 상정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부분 척이더라도 담담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려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치료 제가 곧 개발되겠지 이러면서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사람이 늙어가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로 포장해도 인간은 결국 죽어요. 죽기 전에는 분명히 추악할 거예요. 저는 그게 생명의 속성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조금이라도 미리 한두 가지 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신에 장애가 생기거나 육체에 장애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한두 개 더 갖춘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얼추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돼가지고 네. 너무 초조했어. 계속 얘기 듣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러니까 자 우리 오셨으니까 어쨌든 한마디씩 마무리를 좀 멘트를 해봅시다. 이 우리 원래 급전개야. 시간 맞춰서. 좋네요.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조용했다. 들어야죠. 손님이 오시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컨셉대로. 그럼요. 저긴 초대 손님 오면 조용해. 네. 근데 오늘 이 많은 책을 보고 이 책들을 쪼물딱거리면 고정순이 되는구나. 뭔가 제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책들과 사람이 너무 똑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작가님 걱정할 게 없는데 좋은 책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응원만 하겠습니다. 에세이도 준비 중이신가요 또? 에세이가 나올지 사실 조금 다른 형태의 글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긴 호흡의 글이 이제쯤은 하나 나와야 되지 않나. 이야 기대합니다. 공백이 너무 길었다. 그림 에세이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안녕하다에서는 조금 그림이 약간 블러리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다면 아무래도 저게 책을 기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한참 그림 팔고 다닐 때 그림들이어가지고 그 앞으로 내일 책에는 그림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출연했으니까 일단 밥 사주실 거죠. 일단 밥값부터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 에세이에 대한 권유도 있었는데 소설에 대한 권유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돌아서서 맞아. 뱉어놔야 돼. 네, 돌아서서 딴 마음 먹을까 봐. 청자 많아요. 네. 예, 그래서 하셔야 돼요. 언젠가 좀 저도 쓰고 싶어요. 글이. 근데 너무 안 써져서 요즘에 이유를 찾기가 좀 힘든데 뭔지 모르겠어요. 안 써지네. 하여튼 오늘 여기서 뱉었으니까 책임지셔야죠. 네. 내놓으세요. 빨리. 저는 만나보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 걔 맨날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몇 분 내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다시 만나서 반갑고 나는 너무 많은 거를 지금 막 쏟아낼 그런 작가라서 언제나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녀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오늘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난 그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놀라워요. 왜냐면 그 첫 작업에 대한 그림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서 이렇게 오기까지의 여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그림을 작업을 하고 계속 던지고 있는가. 난 던진다라는 표현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막 고심해서 막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던져내면서 내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 계속 기대가 되는 그림에 있어서도 다음번에 혹시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고종순 작가 시간을 또 갖고 싶다. 진짜 2부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제가 또 올게요. 이런 거 내보내주세요. 소설 내고 소설 내고 오시는 걸로. 아니야, 그 전에 불러야지 무슨 소리야. 어, 만약에 여기 누구 출연지 섭외가 안 되면 불러주세요. 아니요, 땜빵이라고 하기엔 좀 비싼 작가지. 아니에요, 제가 뭔가 이렇게 인연이 소중하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특히 김공공님 만나서 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 앞으로도 같이 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어쨌든 동료로든 뭐 어, 편집자로든 뭐 디자이너로든 어느 자리에서 어느 길에서라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